안녕하세요. 굿뉴스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지금 이쪽에 세팅을 좀 해놨는데요. 진공을 좀 잡아보려고 그래요. 배관 길이는 8m 정도 되고요. 지금 디지털 진공 게이지 두 개를 다 물려놨어요. 두 개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좀 제가 알고 싶어서 해본 거고요. 자, 오늘 그래서 이제 테스트 해볼 거는요. 매니폴드 게이지를 이용해서 진공을 잡아볼 거고, 고진공 호스 이용해서 진공을 잡아볼 거예요. 그리고 진공을 우리가 잡는 쪽과 그리고 잡지 않는 끝단 쪽에서 그 디지털 게이지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그런 것도 좀 확인을 해볼 거예요. 예. 그래서 한번 우선은 가장 기본적인 저희가 사용하는 진공 방법인 매니폴드 게이지와 디지털 토로 게이지를 이용해서 같이 한번 잡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진공을 한번 시작해 볼 거고요. 제가 시간을 좀 체크하기 위해서 스톱워치를 실행을 할게요. 자, 기계를 가동하는 즉시 바늘이 버진 마이너스 30 가까이 내려가죠. 사실 거의 진공도를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매니폴드 게이지 상태로는 켜자마자 벌써 쭉 내려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분, 진공이 이렇게 잘 안 잡혀 있을 때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연기가 나요. 처음에는 이제 이게 뭐 배관 내에 있는 수분이라든지 이런 게 증기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현상인 것 같고요. 제가 정확하게는 몰라서. 네. 근데 보통 진공을 시작하고 한 2, 3분 이내에 요게 사라지는데 이 연기가 계속 보이신다면 어딘가 누설이 되는 게 아닌가 하고 의심을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진공 잡으실 때는 유심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디지털 쪽을 볼게요. 한 10토로 정도 지금 진행이 돼 가고 있고요. 8m 끝단에서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진공도. 둘 사이에 오차가 좀, 예, 어느 정도 있네요. 똑같이는 안 나오죠. 현재 경과한 시간은 1분 40초 정도 됐습니다. 네, 현재 둘 다 이제 막 유토르를 넘어섰거든요. 경과 시간은 6분 18초 정도. 6분 한 10초 정도에 유토르 정도로 이제 들어선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태로 진공을 잡는 거는 사실은 어떤 증발기나 응축기는 배제를 하고, 보통 저희가 세배관을 잡을 때는 응축기는 배제된 상태로, 그러니까 증발기 쪽만 개방이 된 상태로 이제 진공을 잡는데, 뭐 시간이 5m 정도 잡는데 그렇게 0.5토로 잡는데 오래 걸리지는 않잖아요. 이제 진공을 잡을 때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갖춰서 어떤 장비를 사용했을 때 속도가 어느 정도 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0.5토로가 이제 됐죠. 예, 오히려 밸류께 조금 더 진공도가 낮게 잡히기 시작하네요, 이제는. 이제 현재 시간은 한 10분 30초. 10분 30초 넘었을 때 한 0.5토로 통과한 것 같아요. 자, 매니폴드 게이지를 이상하게 한번 봐볼게요. 아까 시작하자마자 30 거의 가깝게 갔었는데, 예. 거기서 조금 더 내려간 것 같긴 한데 거의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이 보기에도 좀 그렇게 보이시나요? 예. 자, 일단 요 처음 진공 잡은 걸 기준으로 시간을 맞춰볼까 해요. 그래서 12분까지 진공을 잡아보고요.
최종 진공도를 디지털로 확인을 해볼게요. 50초 정도니까 시간이랑 진공도랑 같이 나오게 한번 찍어볼게요. 12분, 네. 0.449 정도였죠. 57 기준으로. 자, 일단 이 상태에서 이제 진공펌프 쪽을 잠가 볼게요. 잠그고 펌프를 끄게 되면, 자, 바늘의 변화를 한번 보실게요. 그대로 있죠? 자, 0.1 조금씩 올라가고는 있네요. 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저쪽 단과 이제 평압이 맞아지는 그런 현상이겠죠? 지금 한 12분 정도 잡은 건데, 계속 올라가네요. 일단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지 한번 기다리면서 봐볼게요. 자, 여러분, 이제 진공도가 올라가는 게 조금 더뎌지긴 했어요. 보시면 이제 천천히 올라가죠. 아까 처음보다는 어느 정도 평압이 이제 맞은 것 같고요. 제가 사실 계속 주구장창 기다려 봤거든요. 근데 매니폴드 게이지 상태로 했을 때 계속 올라갑니다. 아무래도 매니폴드 게이지에서 누설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미세하게 연결 부위가 많다 보니까. 자, 지금 보시면 저희가 연결 부위 사용하는 게 여기에만 세 군데죠. 용접을 한 데는 뭐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요 SB1도 상당히 안전한 걸로 이미 검증이 됐고. 예. 근데 여기 한 군데 또 있어요. 여기서 제가 아답터를 또 썼죠. 그리고 여기 두 군데. 그리고 여기 한 군데. 근데 이 웨이포드 게이지는 전혀 이제 수치는 변함이 없죠. 처음에도 거의 이 상태였으니까.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여기 한 군데도 연결 보이죠. 예. 여러분이 매니폴드 게이지로 진공을 잡으셨다면 좀 빠르게 닫아 놓으셔야 될 거예요. 이 끝부분에서. 그래서 게이지가 배제되는 부분 해서 진공도가 뭐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확인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시스템에 게이지가 연결이 된 상태로 마지막 진공도를 확인을 하시는 건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누설 부위를 내비두고 일부러 진공도를 더 올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 버리니까요. 일단 이 상태에서 코어를 한번 제거를 하고, 그러니까 저쪽 진공단에도 매니폴드 게이지 상태에서 저 코어 탈착 밸브를 장착을 해서 진공을 한번 땡겨 볼게요.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코어를 제거하려고 밸브를 물려놨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설치를 마치고 아직 서비스 밸브는 잠겨 있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이쪽에 코어를 눌러도 가스는 나오지 않잖아요, 어차피.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냥 이 상태에서 제거를 해주셔도 돼요. 굳이 이 밸브를 장착을 하고 제거를 하시면 잘 안 빠져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잠가놓은 상태시라면 그냥 제거를 해주세요. 제가 지금은 제가 촬영을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제거하는 거는 따로 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따로 사용법에서 보여드렸으니까. 자, 코어가 제거됐습니다. 이제 밸브를 장착해 볼게요. 연결됐고요.
여기 설명서에 보면은 코어 탈착 밸브라든지 이런 거는 손으로 돌릴 수 있는 만큼만 돌리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디지털 게이지 하나를 이 앞쪽으로 옮길 거예요. 이 앞에 달아놓은 거랑 뒤에 달아놓은 거의 차이도 궁금하거든요. 자, 이제 보시면 디지털 게이지 앞단에 압력 프로브 올려놨고요. 같이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위치는 그냥 이 상태로 그대로 둘게요. 자, 이제 시간을 또 체크를 해볼게요. 한 12분 정도 아까 체크를 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12분 시작해볼게요. 바늘 바로 내려가는 거 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진공 초반에 밸런스드 밸브 쪽에서 연기가 많이 나죠. 자, 지금 27초, 28초 지났는데 5토르네요. 아까보다 상당히 속도가 빨라진 것 같아요. 3토르, 2토르, 2.8, 2.7. 네. 지금 아까는 둘 다 이 위치에 이제 토르 게이지를 물린 거였거든요. 지금은 테스토가 진공 시작단 쪽에 더 가까워요. 8m나 여기에 물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둘의 진공도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는 않네요. 오히려 또 게이지에 더 가깝고 진공 펌프에 더 가까운 쪽이 현재는 진공도가 더 낮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건 또 어떤 진공도의 오차 때문에 그렇겠죠. 기기 특성이나. 0.7토르 현재 2분 30초 0.7토르. 네. 코어 탈착 밸브만 사용했는데 아까보다 시간이 거진 지금 아까 12분을 했는데 0.4토르 이상 나왔죠. 0.5토르 이하는 떨어졌는데. 자, 현재 0.508 거의 0.5토르 다 돼가는데 시간은 557 기준으로 해서 0.5토르에 4분 26초 정도 걸렸네요. 12분 정도 가동을 하면 진공도가 꽤 나오겠는데요. 얼마나 나올지 한번 지켜볼게요. 조금 더 진행을 한 다음에 보여드릴게요.